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엔 앞에 이어서 이제 업비트 API 파이썬을 이용해서 저희가 코인의 그런 목록들, 그 다음에 가격들을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가져오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시간에서 배웠던 이제 코드를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할 것이고요. 여기서 불필요한 것들은 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가져올 겁니다. 함수를 이용해서요. 자, 앞에서 이제 했던 것들 좀 잠깐 살펴보면은 저희는 이제 이 마켓이라고 하는 곳에 코인 정보들이 이제 코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제 BT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KRW BT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정보들, 그 프라이스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더리움 같은 거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코인 코드 정보들을 알고는 있겠지만은 다른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 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불러오기 전에 이제 목록부터 이제 확인하는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목록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서 가져올 수가 있냐면은 이것도 업비트의 이제 API 중에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마켓 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API 쪽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목록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목록들 중에서 보시면은 보통 저도 그렇지만 이제 거래하는 것들은 앞에 KRW하고 붙어 있는 거, 한마디로 이제 원화로 교환을 할수 있는 이런 막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은 뭐냐면은 우선은 이제 목록 중에서 KRW라고 포함되어 있는 것들만 우선은 이렇게 골라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여기만 정보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KRW 정보들을 한번 보시면은 앞에 KRW 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많죠. 118개 정도라고 이렇게 써 있기도 하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한번 목록화를 우선은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가? 우리가 API 정보를 통해서요. 아까 요 URL, 주소를 우선은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fine 같은 경우에를 get, tickles라고 해서 저희가 하나의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RL을 똑같이 이렇게 요청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똑같습니다. 이 리스판스 값들을 이제 가져와야겠죠? JSON까지요.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는 이제 후에 저희가 코드 정보를 알게 되면은 직접 입력을 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냐면 처음에는 아래에서 이제 코인 목록의 정보들을 출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사용자가 선택해서 가격을 출력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두 개의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쪽에다가 처음에는 목록화를 하는 거, 요것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메인 함수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하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를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청을 한 값들을 가져와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tickles라고 해서 이쪽 하나 볼게요. 이렇게 해서 tickles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get tickles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하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목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프린트 그 다음에 이제 코인 목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목록화를 할 건데 그냥 요청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섞여가지고 이제 들어오겠죠. 그 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만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tickles는 이제 우리가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이제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목록화를 하고요. 리스트를 이제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져온 값들이기 때문에 이제 포금은 그 다음에 이제 마켓이라고 할까요? 마켓 인 데이터 정보에서 하나하나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겠죠. 그래서 프린트 마켓 하면은 이제 여기가 아까 출력했던 거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마켓. 그다음에 여기서 마켓을 하게 되면은 입력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자, 한번 요것을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예, 출력을 하면은 나오긴 나오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 호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요런 이따가 쓸 것이고요. 자,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그대로 이제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BTC라고 하는 것들, 마켓 쪽에서 BTC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골라내면 되는 거죠. 골라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코리안 네임이나 이런 것들은 후에, 잉글리시 네임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져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포고문을 돌린 다음에, 만약 if, 그렇죠? if에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 정보에서 안에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켓이죠. 그렇죠? 요 정보를 가져오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KRW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때는 start with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KRW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 있다면은, 그 다음에 tickles, 그 다음에 append, 그 다음에 이제, market. 요 정보들이죠. 요 정보들을 저희가 붙여야겠죠. 마켓. 요 정보를 이렇게 가져와야겠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쪽 그 바깥쪽에다가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tickles라고 하는 것을 우선 출력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실행을 시키면은 KRW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우선은 다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것을 이제 리턴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리턴을 할 것이고, 이렇게 tickles를 리턴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메인 함수 쪽에서 이제 저희가 출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cut, 그 다음에 in tickles, 그 다음에 tickles죠? tickles, 그 다음에 print, 그냥 폭로하기서 그다음에 tickles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문자를 넣으시면 되고요. 우선 출력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시면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다음에 후에 이제 이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져오고 같이 이제 리턴을 하셔가지고 같이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거는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인 목록은 저희가 이제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골라냈고요. 나머지는 이제 인풋으로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코인 어떤 정보들을 이제 가격들을 가져올 것인가 코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한대 형식을 true로 해가지고요. 계속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ile 쪽, 물, true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받을 거예요. 유저 인풋,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코인, 시장 코드를 입력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종료하려면 Q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put 그 다음에 user input이라고 하는 것이 Q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브레이크로 나가야겠죠. 나가고요. 그 다음에 else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else에서 저희가 이제 tickles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user input, 그 다음에 in tickles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입력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else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해서, 저희가 유효하지 않은 코드입니다라고 해서 예외 처리를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인 그런 프라이스 가격 정보들을 이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가격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getTickles의 프라이스의 정보에서 여러분들이 유저 인풋을 했던 정보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요것은 이제 전혀 저희가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리턴 값들 요 정보들을 가져오시면 가격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되셨죠? 자, 그래서 프린트, 그 다음에 이제 F 해서 유저 인풋 했던 가격은, 가격. 그 다음에 요것은 코인 프라이스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딩은 다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좀 섬세한 것들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은 뭐 하나씩 하나씩 문자를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코딩했던 것들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스펠링이 좀 틀리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목록을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이거는 셀링에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코인도 제가 투자하는 것만 알고 있지 사실 다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시장 코드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KRWSEI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263원, 네, 263원 이제 한국어로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KRW BTC 정보들을 보시면은 3,89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코딩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 코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가격들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